손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원에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What? 와, 거리가 엄청난 산에. 그러니까 문 닫았나 봐 여기도. 여기도 사라졌어. 야. 없다 없어. 지금 고깃집에 인터뷰하러 가는데 지금 대충 봐도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즘 상황이 근황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러 고깃집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깃집 가볼까? 고깃집 가보실까요? 이쪽으로 가시죠. 진짜 조용하다. 명동이 이렇게 조용한 적이 진짜 없었는데. 여기도 원래 사람들 되게 많이 앉아있고 하는데 술 마시고. 여기 외국인들이 한국 치매 말고 진짜 맨날 사람. 아, 여기가 치맥존이야? 치맥거리거든 여기가. 아, 여기가 치맥거리. 그중에서 이제 BHC 전지현이 선전해서 되게 좋아하거든. 그리고 강호동도 유명하기 때문에 강호동 치킨도 유명하고. 아 진짜? 아. 강호동이 유명해? 강호동 유명하지. 아, 강호동 모르는 사람 없지. 뭘? 근데 명동을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좋아해요? 다 있으니까. 뭐가? 백화점 있지, 면세점 있지, 식당 있지, 뭐 있을 거 다 있으니까 요즘 많이. 여긴가요?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들 하십니까? 사장님 좀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명동에서 고깃집을 하고 있는 조우찬이라고 합니다. 들어올 때부터 냄새가 진짜 좋은데 여기 외국인들이 좀 방문하는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되나요? 뭐 한창 때는 한 90%까지. 아, 예. 10명 중에 9명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 와, 그러면 거의 뭐 외국인들 사이에서 완전 맛집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것 같은데. 뭐 외국에 홍보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방금 전에 오면서 느꼈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 명동 상황이 좀 어떤가요? 거의 개박살이 났다고 보면 돼요. 외국분들 자체가 아예 뭐 비행기가 안 뜨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혹시나 외국 사람이 있을까봐 무서워서 명동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한국은 좀 약간 안정된 상황인데 외국은 좀 아직도 심각한 곳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명동은 또 우리들 인식에서는 외국인이 많은 곳.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걱정이 좀 많으시다. 네,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러면 사장님은 솔직히 말해서 그 막 2, 3월에 되게 심각했잖아요. 그때 사장님은 외국분들이 올 때 불안한 건 없었나요? 이제 처음에 발발할 당시쯤에 코로나가 발병했는데 어떻게 중국에서 왔냐라고 저희가 손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우한에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What? 아, 대박. 직원들이 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때. 아, 저희 직원들 중에도 감기 한번 걸리면 열흘 동안 나오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저희가 오면서 또 진짜 보니까 폐업한 곳도 은근 많더라고요. 지금 일단 제가 저희 바로 옆집에 마라탕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폐업을 하셨어요. 아,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집주인분들 같은 경우는 집세를 좀 내려줄 만도 한데 전혀 내려주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 이쪽도 좀 아직 안 내려갔네요? 저희 조금 내리긴 했어요, 조금. 근데 조금 내렸는데도 뭐 이걸로는 사실 명동 같은 경우는 월세가 워낙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 내린다고 이게 유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집주인에게 한마디. 잘 지내시죠?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 부탁드립니다. 네. BGM 좀 깔아주시. 대략적으로 보시기에 몇 퍼센트 정도가 폐업하신 것 같아요, 기존보다? 일단 폐업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20, 30% 정도는 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게를 쉬거나 아니면 단축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반 정도? 반? 반, 네. 정도. 반 정도는 다들 뭐 시간을 단축하거나 뭐 인력 감축은 뭐 거의 100% 다 했을 거고요. 사장님도 인력 감축이 어느 정도 됐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직원한테 좀 고마웠던 게 많아서 네. 유급휴직으로 급여를 주면서 휴직을 시키고 있는데. 와, 아, 저 유급휴직은 네. 처음 들어봤는데요? 대박. 아, 그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뭐 비율은 많진 않겠지만. 아니 제가 그때 왔을 때 보니까 직원이 꽤 많던데 다 유급휴가로? 다 유급휴직으로 들어갔어요. 와우. 저도 직원했죠. 아, 저 일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좀 실러.
아 근데 진짜 일하셔야 돼요. 아 진짜 일하죠. 일을 하루 하고 이제 유급휴직. 뭐 어떻게 해야 좀 더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정부에다 계속 지원을 바라는 거는 더 이상 힘든 것 같고, 집세가 좀 많이 안정이 되면 또 다시 이제 한국 사람들을 위한 가게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국인들 네. 대상이 아니라 이제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좀 더 퀄리티 높은 그런 식당들이 많이 명동에 생기지 않을까. 그래야지 극복할 수 있지, 지금 이렇게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작년 대비 어느 정도 매출이 떨어졌나요? 매출로 따지면은 한 10% 아래로 내려간 것 같아요. 10%? 100%가 있다면 100%? 지금 제가 생각하는 10%가 아니라 그 10%예요? 네. 10% 미만으로 내려갔어요. 매출 자체가. 그러다가 지금은 단골 손님이 다시 또 많이 생기고 있어서 조금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좀 미미한 수준이죠 지금. 그럼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나중에 오실 고객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뭐 제 고객이 될지 뭐 여기를 지나가시는 행인분이 될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명동에 있는 모든 가게들이 되게 열심히 한국분들의 그런 호감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명동 많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비하실 분들은 소비 많이 하시고, 또 아끼실 분들은 조금 더 아껴서 좋은 곳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찾아왔으니까 가게 홍보 시간 10초. 저 5초 지나는데. 아, 아 시작이었어요? 아 시작했죠. 예, 명동에 아, 끝났습니다. 명동에 야끼니쿠 명동 풍미라는 바람 숙성을 이용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고기 맛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건이 쏟는 고기입니다. 이쁜 척하지 말고.